안녕하세요, 펑진입니다. 3월 달에도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3월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당 한 분씩 추첨을 통해 말일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됐어, 고생했어. 쉬어. 미안해 형들. 자, 주례 3단계 어려움 트라이 갑니다. 처음 가요. 별반 다른 거 없겠지? 야, 화살 쏘라. 아무도 안 갔어. 지금 화살 안 나오지? 아, 2주 만에 왔네. 안 날라오냐? 갑이.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아, 어차피 반피 빠지면 더 이상 피가 안 빠지네. 구슬 안 밟으면서 딜해야 될 거 아니야? 오우야, 근데 저 발톱 졸라 아프다. 아, 일단 구슬 졸라 많이 걸렸네. 아이씨, 구슬 맞춰줘. 일부러 뺀 건데. 나이스. 이 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상으로도 안 봤어. 쏘세요! 오케이, 3패. 6분? 아직 끝나지 않았대. 아, 달려야 되는구나. 전멸기 방금 그거 썼네? 그거 쏘면서 석상 부서졌다. 아, 그래서 지금 몸 약한 캐릭터들이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구슬 유인하는 거구나. 콤범만 구슬 소환도 하네. 오, 저 흡수도 있어. 요번에는 모든 걸 흡수해주마 이러지 않고 구슬 땡겨오면서 흡수해버리네. 구슬 밟으면 피 빨리 차잖아. 일로 빼볼게. 구슬 어그로 난 것 같은데. 이걸 맞네. 그래서 지금 도사가 쪽 사이드로 뺀 것 같아. 구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려고. 아, 구슬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네. 뺑글뺑글. 옮기면 엄마. 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네. 딜이 될까? 잡이.
아니면 점일통이라도 걸어야지 격투가가. 혼말에 걸던지 점일통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풀피뎀. 아 누룩스 됐나? 이건 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리 이해했어. 지금 내가 피저간 2000 세팅일 거야 이거. 나이스. 거 여유있게 한 두 칸 띄어서 피해야 돼. 대시공 잘 쏘셈. 가비. 나이스. 척하면 척이구만. 호흡이 잘 맞아. 자, 요번엔 격투가 빠지고. 요번엔 도사 혼마 끼고 해볼게요, 근데. 쏟아 죽었다. 오, 금강. 어? 그랬지? 흡수다, 흡수. 티티. 이제 이게 3패. 나도 이거 4패를 4패까지 있다고 하던데. 혼마 받으러 가야 되지 않아? 아 발톱만 밟았구나. 구슬 나왔네. 휴지킬이 저 멀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위로? 아예 완전 끝? 구슬 흡수 뺑뺑이.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구경하러 가자. 딜할 준비하지. 대충 그거를 4패라고 부르는구나. 구슬 튀어. 중앙축 가서 딜을 할 줄. 튀어. 이거 어려우면 그냥 딜 찍는다. 딜 안 나오면 못 깨네.
이쪽으로 뛰어오지 않을까? 안 날려나? 그치, 또 이제 격투가 빠져줘야지. 흡수다. 2번? 딜은 충분할 듯? 횡액 캐릭이 있는데도 이렇게 빡빡해? 대충 저 흡수 시간이 10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빠져주고. 조졌다 이거. 이때가 유일한 프리딜 구도인데 이때는 그 마력계수 직업들이 아파서 부활횟수가 모자라 그럴 수도 있어.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저거. 체력계수 체력 올체 찍은 직업들은 됐는데 흡수 구슬 두 개는 안 된다. 아니면 부활할 때마다 저 구슬 스택 다 쌓여가지고 부활할 때마다 구슬이 두 개가 되나? 잡긴 잡았네. 어려움? 딜 찍는 거 안 되면은 답이 없다. 요새 횡액버스야. 나 정도 되는 캐릭이 4명이 빡빡하게 딜을 넣어야 클리어 될랑 말랑이네. 물론 내가 무기를 바꾸면 되긴 하겠지만. 오, 빡세다 이거. 빡센데요? 버스 타긴 했는데, 버스긴 버스인데 대충 횡액 캐릭이 요정도 스펙이고 효도는 190대? 네, 190대일 거야 이 캐릭. 직업 버프 차이도 좀 있겠지? 확실히? 지금 3단계의 어려움. 3단계 어려움을 다녀왔는데 그냥 딜 찍는 요정도고 1패, 2패는 이전 쉬움과 똑같음. 빠르게 넘기면 되고 체력도 좀 더 높았나? 그리고 3패가 시작되면 시작된과 동시에 방역기 쓰면서 석상, 궁수 석상을 다 부숨. 구슬이 있는 채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파티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7, 8, 9, 개. 그 다음에 얼굴도 그려줘야지. 딜러 3명이 구묘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잡고 그리고 나머지 한 캐릭이 도사가 됐던 제일 약한 캐릭이 가서 이제 여기서 하는 거지. 도사가 근데 원래 도사가 빠져서 했었대. 도사 그 다음에 도사가 이제 거리가 멀어도 이제 첨류로 이제 희원이나 뭐 첨류로 이제 멀리서 회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구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발톱 핥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캐릭 도사 캐릭이 피저가 2000 조금 넘을 거야. 2000 조금 넘는데도 한 방에 죽는 거 보면은 피해 저항이 아무리 높아도 피통이 기본적인 피통이 안 되면 죽을 수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아. 그 정도. 그래서 마력 계수인 직업들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구슬이 와리가리 치면서 뭐 점핑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유일한 프리딜 구간이 여기는 이제 3패 들어오면 프리딜 구간이 없는 것 같아. 유일한 프리딜 구간이 딱 그 발톱 핥힐 때 그걸 버틸 수 있으면 프리딜 구간이 한 대충 5초에서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중간중간에 이제 구슬이 갑자기 구미호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구슬이 뺑글뺑글 돌아. 이때가 이게 흡수 패턴. 빨리 들어가면 분명히 피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달리면 되고 그리고 이 돌아다니는 구슬에 맞으면 스턴에 걸립니다. 스턴에 걸리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이게 반복. 만약에 저랑 비슷한 스펙이신 분들이 트라이를 가신다고 한다면 피저간 1886. 아까 얼음 과자 안 먹고 했네. 피해 저항이 2155. 요 세팅으로 갔는데 요 세팅으로 가서도 좀 되게 빠듯했잖아요. 25%? 같은 스펙끼리 갔을 때 좀 기대가 된다. 클리어 각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되게 엄청 타이머틱이 되거나. 그리고 이게 구슬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빨려 들어가거나 구슬 스택이 꽉 차가지고 얘가 쉴드가 생기면서 구슬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닌가. 정확하게 구슬이 어떤 이유로 두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를 안 봐서. 확실한 거는 구슬 주변을 밟으면서 딜하면 안 돼요. 이게 구슬을 회복시키면
아무튼 쉴드가 사잖아 결국에는 구미호가 쉴드가 생기는 순간 빡빡한 파티는 절대 못 깨지. 뭐 일본 주례가 보면은 일본 주례 장비들 능력치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피 흡수, 보츠피 조금, 피의 저항, 체마 퍼센트 그리고 딜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 반지에는 없죠. 전설 반지는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1, 2패를 얼마나 빨리 넘기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 1, 2패를 3분 안에 하고 3패 진입을 3분 안에 그래야 이제 딜이 아슬아슬하게 나오는 것 같아. 다음 주나 뭐 다음에 그 저랑 비슷한 사람들 모시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스펙컷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